싸워준 다음에 이제 공이 반대로 전환이 된다거나 뒤로 돌아갔다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면 본인 자리로 뛰어들어오는 그 리커버리 속도 능력과 스피드가 오늘의 해외파 선수들의 이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민재, 이재성, 황희찬 선수가 모두 선발로 나왔던 주말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김민재의 나폴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스팔레티 감독님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주로 이 감독님을 스파게티 감독이다라고 이제 별명이 붙어 있는데, 이 스파게티 감독님은 진짜 경기에 따라서 오늘은 볼로냐 스파게티를 먹을 거냐, 로제 파스타를 먹을 거냐, 그 맛을 굉장히 선정을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번 경기를 봤을 때 이제 느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경기에서 아틀란타가 리그 2등을 달리고 있고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가지고 있었던 팀이었기 때문에 평상시에 김민재 선수를 왼쪽 센터백에 세우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김민재 선수를 오른쪽으로 넣습니다. 그러면 김민재 선수를 오른쪽 센터백으로 갑자기 쓴 이유가 뭘까? 라고 제가 이제 곰곰이 고민을 해봤는데, 바로 상대편에서 뛰고 있는 루크맨 선수 때문이었습니다. 이 루크맨이 굉장히 빠르고 드리블을 잘하고 공격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오히려 조금 더 뒷공간 커버를 하기 위해 이제 김민재 선수를 그 자리에 뛰긴 거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틀란타 홈이었고 리오플에게 지고 나서 바로 하는 경기였기 때문에 나폴리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부담감이 될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 경기 초반에 실제로 아틀란타가 무섭게 공격을 하면서 선제골을 가져갔고, 준비된 세트피스로 오시멘이 이제 동점골을 넣었고, 김민재의 절친인 엘마스가 역전골을 넣으면서 결국 2-1로 아주 중요한 승리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3경기 11승 2무를 기록하며 승점 35점으로 2위인 아틀란타와 승점 7점 차로 달아나면서 진짜 스쿠데토의 우승, 혹여나 무패 우승이 가능하지도 않을까라는 정말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경기였고요.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돋보였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앞으로 나와서 예를 들어 강하게 태클을 해주고 싸워준 다음에 이제 공이 반대로 전환이 된다거나 뒤로 돌아갔다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면 본인 자리로 뛰어들어오는 그 리커버리 속도 능력과 스피드가 진짜 넘사벽이었다라고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일단 여기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네 번의 클리어링과 한 번의 샷 블로킹, 그 다음에 인터셉션 한 번을 가져갔고 두 개의 태클을 성공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라운드 듀얼에서는 네 번 중 두 번을 승리하였고, 에리얼 듀얼에서는 이제 두 번 다 승리를 하면서 굉장히 단단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경기였고요. 터치 같은 경우에는 62번을 터치했는데 패스 성공률이 87%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중앙 수비수의 느낌을 또다시 보여줬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이제 김민재가 오른쪽에 쓰면서 좋았던 부분은, 본인의 절친인 이제 엘마스가 뛰어들어갈 때 롱볼을 시도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대표팀에서 황희찬 혹은 손흥민, 작은 정우영 이런 선수들이 이 뒷공간 침투를 가져갈 때 김민재가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쓴다면 그 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경기였습니다. 흐비차 선수도 이제 못 나오게 됐는데, 그 흐비차 선수의 자리를 엘마스가 정말 완벽히 메꿔주면서 뭔가 이 나폴리의 우승 기운이 정말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누구 하나가 다쳐서 다른 선수가 들어왔을 때 경기력에 큰 변화가 오지 않는다는 부분이 이번 시즌 나폴리가 정말 잘하고 있을 수 있는 이유인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네, 이번에는 황희찬 선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3개월 만에 선발 출전을 하게 된 황희찬 선수였습니다. 디오고 코스타의 퇴장, 그 다음에 이제 히메네즈의 부상으로 황희찬 선수가 스트라이커로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감독님이 선임이 되었고 그 감독님의 무언 입김이 들어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울버햄튼이 굉장히 밀렸던 경기였습니다. 브라이튼 굉장히 무섭습니다. 브라이튼의 이제 랄라나, 미토마 이 두 선수가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랄라나의 선 득점으로 1-0으로 브라이튼이 앞섰는데 게디스의 솔로 플레이로 동점골을 만들어냈고요. 네베스가 이제 페널티킥을 차면서 2-1로 역전을 했지만, 세메두, 오늘의 문제는 세메두였습니다. 미토마가 계속해서 그 왼쪽에서 상대편 풀백 세메두와 교체해서 들어온 선수를 괴롭혔던 경기였는데요. 미토마가 이제 헤딩골을 넣으면서 동점골을 만들어내고 전반전이 끝났는데요. 여기서 이제 울버햄튼 입장에서 안타까웠던 부분은 바로 세메두의 퇴장이었습니다. 45분에 세메두가 퇴장을 당했는데, 오히려 이거는 울버햄튼에게 약간 긍정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세메두가 공을 잡으면 잘하거나 뭔가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는 풀백이 아니다 보니까 세메두가 나가니까 오히려 선수들이 한 발씩 더 뛰면서 좋은 경기력이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후반전에는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황희찬 선수는 68분에 아웃이 되었고 83분에 결국 그로스에게 실점을 하면서 3-2로 패배를 했습니다. 황희찬 선수는 이날 경기에서
평점 6.6점을 받았고요. 공은 18번을 만졌으나 크게 별다른 플레이는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왼쪽 윙에 나와서 이제 공을 잡았을 때 흔들어주는 느낌을 보여주면서 반대 전환까지 가져갔던 황희찬 선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뭔가 그 대표팀에서 황희찬이 보여주는 그 아이솔레이션을 느낄 수 있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들었고, 역시 황희찬은 원톱보다는 투톱, 그래서 히메네즈라든가 디에고 코스타가 좀 지켜주고 싸워주면 그런 세컨 스트라이커로서의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였고요. 울버햄튼에서 왼쪽 윙에서 황희찬에게 뛸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경기였습니다. 오늘 경기의 MVP는 미토마였는데요. 와 진짜 너무 잘하더라고요. 이 미토마 선수가 드리블 능력이라 패스 능력, 센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너무 좋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오늘의 어떻게 보면 한일전이었는데 미토마가 완승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울버햄튼은 이제 오늘 경기까지 지면서 노팅엄과 똑같이 승점 10점으로 19등에 위치가 되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볼프스부르크 전에 출전한 이재성 선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0으로 대패를 했던 경기였고 이재성 선수는 선발로 나와서 84분을 뛰었습니다. 평점은 6.7점으로 무난한 평점을 받았으나 사실 이 경기에서 볼프스부르크한테 굉장히 밀리면서 공격적인 부분보다는 수비 가담을 많이 했었던 이재성 선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열심히 수비를 하면서 볼터치 같은 경우에는 56번을 했고요. 패스 성공률은 76%를 기록을 했습니다. 3대0으로 졌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절대로 나쁜 퍼포먼스와 나쁜 평점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지성 선수의 매력은 이런 하프스페이스라든가 공격적인 지역에서 공을 받아서 플레이를 하는 게 매력적인 부분인데 오히려 너무 수비만 하는 경기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습니다.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승점 18점으로 2연패를 하게 되면서 현재 리그 10등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의 이제 해외 선수들에 대한 이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아스날 입중계와 토트넘과 리버풀 경기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마요르카 경기까지 입중계를 할 예정이니까요. 문도구 라이브 채널로 놀러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새롭게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진한님께 감사의 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